여러분 안녕하세요. 길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강남으로 왔거든요.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잘 알겠지만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아니면 도시에서 돌아다니다가 잠깐 휴식하러 갈 때 어디를 가시죠? 카페지. 나도 항상 카페에 갔는데 강남에 있는 진짜 여기 복잡한 도시에 진짜 편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바로 저기 파라볼레 보시죠. 거기 가겠습니다. 자, 그럼 들어갈까요? 도착했어요. 설명 좀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렇게 에스프레소 중에 크럼블이라는 종류를 시켰고요. 일단 크럼블은 드실 때 크림부터 드시면 된다고 하시고 다음에 이걸 레몬 에스프레소. 되게 이것도 신기해서 신맛이 날지 어떨지는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돼서 되게 궁금해요. 그리고 오늘날 레모네이드도 시켰는데 이거 지금 색깔이 이런데 이게 잘 저어서 드시면은 핑크로 색깔이 바뀐대요. 그래서 드시기 전에 무조건 잘 저어서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엄청 잘 저어 드시래요. 이거 크럼블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크럼블. 크럼블은 그림부터 먹으라고 드셨으니까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좋아. 엄청 달지 않아. 그러게, 달긴 단데 엄청 달지 않아. 맞아, 그림이랑 에스프레소를 섞어 드시면은 훨씬 더 이제 맛 조절이 되니까 다 느껴. 그 커피 맛도 느끼고 탄 맛도 느끼고. 한국인들이 에스프레소를 잘 안 먹는데 이거 아마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에스프레소일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별로 에스프레소를 안 먹는데. 진짜 레몬 맛이 나나? 왜? 뭐라고 해야지? 딱 그거야. 달면서도 시원한 맛. 그냥 달면서도 시원해. 여기 설탕이 되게 맛있더라고요. 이거 되게 마실 때 씹히는 그런 거라서 완전 에스프레소랑 그 레몬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것도 이렇게 잘 저어서 그런지 색깔이 핑크로 거의 바뀌었고 맛은 한 입 먹어보고 오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렇게 핑크 레모네이드 처음이야. 아 맛있게 먹었고 많이 먹어서 케이크는 다 끝내지 못했고 근데 되게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이거 마들렌까지 신제품이라서 한번 맛보라고 주셨습니다.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텀블러도 되게 깔끔하고 딱 이렇게 얼음 넣고 그 커피 이렇게 한 잔씩 하기에 좋더라고. 재밌었고 맛있었어요. 여기 카페 바라볼래? 한번 바라볼래?